帝王 Super Junior 用泪水集结而成强而有力的口号 Disney Plus 全集独家上线的纪录片 Super Junior The Last Man Standing 老少年在南韩以史无前例的组合正式出道一路上相爱相杀的他们其实私底下面临了不少挫折 처음에는 뭐 그런 건 있었어요 팀에 제가 뒤늦게 합류하다 보니까 잠깐만요 항상 미안하고 이거 넣어주세요. 규현이는 멤버들의 텃세가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규현이를 신경 쓸 겨를이 전혀 없었고요. 걔가 들어온 날이 난 아예 기억이 안 나. 나도 기억이 잘 안 나. 아예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처음 만난지 사실은.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자켓 촬영 때 그냥 규현이라는 사람이 와서 같이 했구나라는 그 기억이 있어. 정말 큰 위기를 맞이했던 거는 사실은 멤버들이 이탈하거나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겠죠. 특이 형이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리더로서 그때. 투, 은혁, 신동은 팔다리가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멤버 가운데 규현은 당연히 살아날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신 것 같아. 그냥 그렇게 믿고 계셨던 거. 거의 막 형, 동생 없이 싸웠어요, 그냥. 팀 나가라고 이러고 안 해, 나도 안 한다고 이러고 뭐 좀 스크래치도 좀 났죠. 빨간색도 좀 붙이고 나 숙소 나간다고 해서 짐 싸갖고 나오고 바로 가가지고 이제 형 내가 미안해 형한테 내가 이렇게 한 거 미안해 그리고 밖에서 이제 술 마시고 들어가서 바로 풀고 둘이 싸우는 셀카 찍고 막 从纪录片中可以看到成员们吵得越凶，爱得越深。那说到现在称霸亚洲的 Super Junior，也坦言非常的不可思议。 전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좀 거짓말 같았었고. 되게 다들 신기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서 있는 게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12명으로 시작해서 13명으로 늘고 좀 어쩌다 보니까 9명이서 하고 있는데 저는 할아버지가 돼서도 슈퍼주니어이고 싶어요. 형, 제가 이 정도 됐고 나이가 됐으니까 아, 춤 좀 설설 치면 되지. 우야고! 하나, 둘! 다시 한번 공주님들께 금넷! 슈! 바로! F 콜 사랑해요. 前是 Super Junior， 未来也会是 Super Junior， 走是地道传奇的老少年，更虏获了全球的 Elf， 赶快到正版 Disney Plus 观看 Super Junior The Last Man Standing， 不仅具高画质，老少年的魅力与让人感动的故事，也会让你不断重复播放回味啦。完成了综合报道。 우리는 슈퍼주니어예요